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이제 당시 헬라 철학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를 이제 성경에 차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헬라 철학적인 용어지만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놀라운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제 주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는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태초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번역상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죠. 창세기 제1장. 그렇죠. 성경이 시작할 때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 이 1절 말씀이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 번역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같지만 사실 이제 언어적인, 원문의 언어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태초라고 할때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자, 그 다른 점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랜 아주 태고적인 아주 오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에 나온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시점보다 훨씬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을 가리키는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아주 후대에 쓰여진 기록이지만 이 태초라고 말은 창세기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 아주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그 선험적인 전제를 가리킬 때 쓰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에 있는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시원성, 그 어떤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한 설명을 드렸냐면 그 다음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그 시간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이 계시니라. 응? 그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의 그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태초라는 말을 했는데 그 개념 속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헬라 철학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설명 없이 그냥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헬라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 자, 이 로고스 개념이 무엇으로부터 창조되고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미 있는 그 이제 상태를 말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로고스가 불변, 변화되지 않는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이상향을 바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로고스로부터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로고스를 이 사도 요한이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그 개념을 차용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차용하냐?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지역을 잘 살피고서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 이 아테네가 바로 그리스, 지금 헬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사고적인 욕구랄까요? 그 지식적인 욕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쭉 살피고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물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걸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것을 딱 붙잡고 바울이 이제 그 종교성이 있는 아덴 사람들, 아테네 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 이 로고스는 신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썼지만 그 신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금 우리가 개체로 따지면 두 개체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두 개체가 서로 이퀄, 동등하다,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신들,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그런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 단어를 쓸 때는 단수로 받는다 그랬어요. 단수.
그리고 그 유대교의 이 하나님 신관이라는 것은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자, 유대인이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의 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도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자신도 모르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이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태초에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유일신 개념으로 보면 이 개신교,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개신교는 신이 셋이에요. 아버지 신도 있고 아들 신도 있고 영이신 성령 신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셋인데 하나냐 이거예요. 셋인데 하나냐.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의 직분으로 있죠. 목사. 집으로 가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의 가장이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NGO나 이런 단체에 어떤 기관장을 맡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는 단체장이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목사, 저기서는 가장, 저기서는 대표.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의 어떤 그런 양태, 그런 형태로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올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개체가 둘이라고. 말씀인 개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개체가 있다. 서로 독립된 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성, 머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 삼일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지식과 어떤 이성의 한계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을 다 담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항력적이죠. 어느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세 하나님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면서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되면서 분리되지 않았다? 셋이면서 하나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면서 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삼일체론으로 따진다면 그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그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그 아들 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있고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 육신, 몸이라는 단어 써요. 사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 신적 존재인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왔지만 이 로고스가 육체를 입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은 이 헬라 철학이 없으니까. 그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지만 그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체로 오신 것도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역사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원문의 의미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 샤칸이 뭐냐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있죠. 성전, 성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여기 샤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시긴 오셨지만 같이 있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독립된 이 성소, 성막,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겠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산 중턱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는 건 모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이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용 키프로라고 하는 그때만 비로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계시지만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계신 것 같으나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같이 계셨고 같이 계신 것 같지만 멀리 계셨어요. 그게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리감, 그런 어떤 간격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적인 가족, 거룩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물론 아니죠. 이렇게
성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가 이제 구약 성경에 번역된 단어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토라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지만 가르침 말씀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토라에는. 그러니까 구약만 따로 떼어놓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이해가 되고 성취가 되고 완전히 이제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아가페.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제1편 2절 3절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토라를 말하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미 이제 앞으로 오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 그 말씀을 지금 의미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오신 그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올려 십자가에 내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의 이 언약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선택됐다고 하는 이 우월감만 가졌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먼저는 1차적으로 신분이라고 그랬죠. 신분을 바꾸셨어요. 신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심정으로는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종으로 품꾼으로 거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아들로 대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으로 여러분은 거지처럼 종처럼 이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들로 당당하면서도 아들의 예법을 가지고 아들의 의복을 입고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신분에 맞는, 아들의 권위에 맞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말씀을 오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그 계명, 계명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라, 구약으로 말하면 이 계명,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 구원이 행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그 대가, 그 거기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다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말도 내가 사랑하잖아요. 말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경청하고 집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지겨워, 귀찮아, 그리고 율법적이야, 너무 힘들어, 명령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율법이라는 이 말을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마치 우리가 생명수의 근원을 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파고 땅을 파고 물을 내고 운문을 만들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처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께 하나가 됐을 때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이제 그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셨다면 계시하셨다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 이런 어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일곱 가지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매일 이러한 양식을 받게 됐어요. 매일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체를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66권의 말씀들,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들이 오늘 성령,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이 감화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그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지 의무적으로 아 읽어야지 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또 어떤 말씀인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적고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내 영혼의 양식으로 또 영혼의 양식을 넘어서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나의 삶의 능력이 이제 생깁니다. 나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죠. 그 말씀이 나를 삼켜야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 1독, 2독, 3독, 10독 어떤 사람은 300독을 했다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업적처럼 자랑을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자기 의가 돼버리면 여러분 안 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훨씬 많이 읽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주시고 저의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저의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저의 죄성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떠나있는 저의 실제를 보게 해주세요. 가면으로 둘러싸있는 저 자신을 벗겨서 저의 실제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또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말씀.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이 삶에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과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염려 속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까이 말씀으로 오고 계세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발의 등불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 말씀의 횃불을 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있는 환경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참되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참되게 개혁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